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완제품으로 포장 직전 참 좋아 보입니다.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숙련된 검수 요원들이 정말 매화 같은 눈으로 작은 흠들을 찾아내서 이것은 제품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판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현장서 수십 년 동안 단련된 달인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물건 속에서 작은 흠집 하나를 찾아내고요. 도무지 눈으로 찾아낼 수 없는데 어떤 도구, 작은 망치 같은 걸 사용해서 두드리면서 공명음 속에서 아 뭔가 크랙이 갔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집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육안으로 한 테스트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제품들은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시간도 커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냉장고 문이 잘 달렸나, 이 제품 문제없나, 그걸 하기 위해서 기계로 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이후에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핸드폰도 접이식 핸드폰 보면요, 그 작은 것을 뭐 며칠 동안 계속 기계로 반복해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그것이 문제없나를 점검합니다. 자동차 같은 복잡한 생명에 달린 기계 같은 경우는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충돌 시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속 몇 킬로 이상 됐을 때에 몸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건 참 중요한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숨겨진 실체를 밝혀주고 그 제품이 갖춰야 될 본질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시험 당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간단하게 요약해놨지만 그 믿음의 여정 막바지에 정말 큰 시험을 거친 그 장면을 보면서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유익은 무엇인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험에는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 최고의 시험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기근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뻔한 위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을 살았죠. 근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런 믿음이 성장했고 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장성한 분량이 이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겁니다. 그 산에 섭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큰 시험이 있었더라면 중간에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시험을 통과한 후에 최후의 시험대라 할 그곳에 오르게 된 거죠. 참 믿음 생활에서 시험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적인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에게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자타가 확인하게 됩니다. 인정받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공부하는 모습 보고 기특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와 상관없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시험을 회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잘 보건 못 보건 선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실력도 검증받고 그의 삶을 훈련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평생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건데 시험을 대비하는 법이 몸에 익혀지고 자기 통제 능력도 생길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준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험도 분명히 통과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신앙 여정에도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을 마지막 의심의 불순물마저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스스로 자기가 어디까지 이르렀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보게 하고 그것을 본 이후에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슬며시 차지하고는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위해 존재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잘못된 흐름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거론하지만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세상은 이미 인본주의죠. 사람의 성별도 내가 정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도 어느 수준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본주의예요. 여성의 인권, 자기 결정권 이런 어려운 얘기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 뜻이 법이 되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기준이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우리가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주이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인본주의적 신앙 가운데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런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니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생겨요.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죠.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라고. 시편 23편 1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건강해집니다.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래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의존 관계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꼬아서 얘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는 털도 얻고 젖도 얻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육해서 뭔가를 걷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양을 그냥 두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털이 마음대로 자라게 한다면 털이 지저분해지고 벌레가 꼬여서 양이 못 살게 돼요.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양은 건강한 겁니다. 젖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어떻게 우리가 저를 짜주겠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젖 불어가지고 죽습니다. 짜줘야 건강한 겁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 의존한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못된 하나님 의식이 교정되고 신앙관이 서로 정립됩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목자 되심을
바로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신앙이 건강해질 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죠.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의아한 명령을 내리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그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스스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 동일하신 분인데 왜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의 주제가 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날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나? 묻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 질문을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복 주시고 나에게 해결도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하시고 앞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입히고 먹여주어서 아 그러니까 부모님 대접해드려야지, 아닙니다. 잘못해져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관계를 정립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수많은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늘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내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어떤 위치이냐, 그저 한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냐, 으뜸이냐 아니면은 순위가 밀려 있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살펴보면요, 핵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아성취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를 내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 하기보다 왜 하나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습니까? 대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끌어들여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내 문제 뒷담당을 하고 해결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교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스스로도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날 위해 존재한다고 말만 하느냐 아니면 실제 그러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니 어떻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있을지도 모르는 100세 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드려보아라. 그래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재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평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전부를 요구하신 거예요. 매우 난이도 높은 문제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고급반의 가장 어려운 논술형 문제와 같습니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삶으로 답을 써야 돼요. 어떻게 답을 써야 됩니까? 아브라함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치렀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기근의 시험에서는 실패했어요. 나중에 겨우 과락을 면했죠. 전쟁의 시험에서는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문제는 실패했다가 나중에 가까스로 해결했습니다. 롯과의 땅 문제는 성공했어요. 부침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시험을 치르면서 하지만 그의 영적인 실력,
믿음의 수준이 향상된 건 분명해요. 시험을 자주 치르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묻게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려는 것일까? 시험 받을 때 자기주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드러나고 숨겨진 마음이 노출됩니다.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진짜 본심을 물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나? 감사하며 사나? 입술로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진 않는가? 그 고백이 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에는요, 우리 마음이 증명됩니다.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는가? 정직한 십일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감사로 드리는가? 아니면 체면상 면피상 드리는가? 드러나잖아요. 헌신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체면치만 하는가? 드러나잖아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믿음의 현주가 소속수가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건을 거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나의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지목하며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삭의 시험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답안지를 제출할 텐데 그 답안에서 잘했다 칭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죽음을 통과한 믿음을 그는 증명해 주었어요. 이삭을 죽이라는 말에 그 말의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 이삭이 죽는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행동 속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꿈도 애착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죽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미 숲을 속에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그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줄 때가 있습니다. 애가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먹습니다. 아, 그런데 살짝 짓궂게 애를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얘가 과자를 좋아하나 과자를 준 나를 좋아하나. 시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하나만 줄래. 아이에게는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혼란스러워요. 왜 줬다 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릴 때면 그거 갖고 고심하고 얼굴이 찌푸러들고 울려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철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줬는데 엄마가 줬는데 하나쯤은 드려야지 이렇게 드려요. 좀 더 철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이 과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돈 모아 그 과자를 사서 선물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만 겨우 드리느냐 사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들이에요. 부모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자리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묶어 칼로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이미 받았다. 그 마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은 갈보리 산 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미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에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셔요. 나는 다 주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착각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신 거구나. 그 숨어있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숙한 깨달음이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 이후에 신앙이 한 차원 점프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퀀텀 점프라고 하죠. 확 성장합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당시에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아, 이삭은 죽어도 살겠구나.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아직 이삭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은 죽어도 살리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의 성장, 믿음의 퀀텀 점프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해하고 그의 신앙 수준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잘 보면 이 죽음 앞에 생명의 위험 앞에서 이런 경험 신앙의 급상승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런 믿음의 수준 상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구덩이에서 죽으면 우린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살리실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신앙, 내세신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그들은 보았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기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산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난제를 풀고 나면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아이들이 수학시험을 풀었을 때에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신앙이 한 차원 성장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세계적인 시험이 주어져 있고요. 그 시험은 국가적으로도 주어져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주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수직 상승을 이루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그 시험 중에서 시험이 더 들어갔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린 각각 이 위기 중에서 개인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치르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시험 치르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출제자의 의도만 분명히 알면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분명히 승리하고 성장하는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